아, 우람 시내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희귀하고 또 고가종 모프들, 아니 고가종 도마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어떤 게 가장 고가일까요? 제거 중에는 아마 이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국내에 다 처음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는 못볼 거예요. 멕시코에 사는 콜라드 리저인데요. 디커슨이라고. 오. 네. 지금 이렇게 색이 빨간색으로 올라온 거는 네. 임신해서 이제 색이 올라와요. 이렇게. 유아이 같은 경우는 임신했고, 유아이 같은 경우는 산란이 끝나서 지금. 아, 벌써 아이도 있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주황색이에요. 뭐, 막 형광펜으로 색 칠한 것 같아. 네. 얘네가 콜라드 리저드 중에서는 제일 화려해요. 색깔. 근데 이렇게 키우는 거 너무 이쁘네요. 깔끔하고. 네, 킹고랑 모니터예요. 아, 네. 대박. 호주에 사는 이제 모니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노멀이고요. 와. 요아이 같은 경우는 루시티. CSST님 인스타에 자주 올라오는 그 친구예요? 예,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나온 목표라서 오히려 호주가 원산지임에도 호주감이 없어요. 아직도 얘도 한 아성체 정도 되는 것 와, 아 진짜 귀엽다. 같아요. 네, 지금 허물 입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와, 너무 이쁜데 진짜 얘는? 와. 지금 자다 깨서 정신 못 차렸어요. 얘 엄청 빨라요. 빠른. 한번 풀어놓은 거 보시면. 우람 시내에서만 볼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종들이 비둘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할 수도 없고. 예, 매물도 없어서 지금 아예 못 구하는 종들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기치 스킹크거든요. 아, 얘는 그냥 예, 기치예요? 일반 기치 스킨크인데 임신해 있는 개체들도 있어요. 메이팅 계속 하고 있어서. 아, 브리딩 하신 거예요? 예. 3개월 뒤에는 아마 새끼 볼수 있지 않을까. 와. 그냥 커닝햄스인데, 이게 코닝햄스라고요? 예. 이렇게 커요, 근데? 일반 커닝이랑은 좀 달라요. 얘도 지금 임신해 있거든요. 150이면. 아, 예. 그렇구나. 엄청 큰데, 근데? 예, 거의 얘가, 막 BOD만 해요? 예, 뉴잉글랜드폼 애들이어서. 갤럭시예요? 예, 이건 그냥 갤럭시인데 제가 만든 라인이에요. 그러네. 일반 갤럭시랑 좀 다른 예, 것 같은데요. 블랙블러드 갤럭시라고 올해 처음 나왔어요, 이제. 와. JMG 블랙블러드 라인 가지고 계속 이제 브리딩해서 라인 브리딩 하셔갖고. 예, 갤럭시 버전까지 만들어냈어요. 유전자가 다 붙어 있다 보니까 다른 멜라인스틱 모프랑 섞기가 진짜 괜찮고. 색상이, 오, 진짜 예, 이쁘다, 근데. 일반 갤럭시랑 제가 비교해드리면 새끼 때부터 이렇게 진하면, 예. 나중에 어떻게 커질지 또 궁금하네요. 예, 저도 올해 처음 나와서. 아니, 곤충도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모으는 건 아닌데, 선물 받아서. 아, 근데 이게 곤충 표본을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실제 표본처럼 보이는데, 피규어예요, 이게. 아, 진짜요? 예. 일본에서 제작된 아. 피규어여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 그러네. 이게 가짜구나. 오, 저 완전 진짜인 줄 알았어. 털도 있는데. 예, 털도. 와. 아, 우람 시내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희귀하고 또 고가종 모프들, 아니, 고가종 도마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어떤 게 가장 고가일까요? 제거 중에는 아마 이 에게르니아 바디아가. 아, 이 친구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기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기찌 아종이에요. 꼬리도 엄청 뾰족해요. 가시들도. 네. 얘네 같은 경우는 국내 처음 들어온 애들이고,
아, 열받았다 얘 지금. 네 지금. 무늬도 이게 뭐 모프 이런 거예요? 아니 모프가 아니라 이제 아종인데 이런. 아, 원래 네, 이런 배. 네 원래 이런. 와 대박. 해외에서도 이제 최근 푼 거예요. 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러면 구할 수 없는. 네. 와 그걸 또 우리 우람 씨가 가지고 있네요. 아니 이 아래 있는 싱글백들도 어마어마하게 고가잖아요. 네. 그 싱글백들을 제친 거죠 지금 얘가. 네. 야. 훨씬 더 고가. 훨씬 더 고가.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 그 왔으니까 싱글백도 또 보고 가야죠 그래도. 네. 싱글백 얘 같은 경우는 로고사 암컷. 야 근데 또 색상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이 싱글백 이것도 좀 개체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거? 개체 차이도 있고요. 로컬 차이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네, 요즘 다른 샵들에서도 싱글백을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오, 이 싱글백은 또 제가 많이 못 본 것 네. 같거든요. 이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퍼예요. 아, 네. 일반 로고사가 아니라 아스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프여서 원래 검바디인데 얘는 칼리코. 아 이게 유전율은 잘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얀색. 와. 이렇게 하얀색으로 점점 계속 까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비늘이 네 엄청 신기해요. 오 와 멜라니틱 블루펌. 시꺼멓지만 이제 배부분은 빨개요. 또 신기한 게 아 같은 이게 배부분은 또 그러네 붉은빛이 나네요. 네. 야 근데 광택도 그렇고 오 멋있다. 멜라니틱이 열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블루톤은 또 달라요. 거기다 여기에 이제 일반 멜라니틱이 아닌 햇 알비노도 있거든요. 부드럽네요 비늘도. 예 엄청 부드럽죠. 아직 베이비 사이즈예요. 우와 한창 클 때예요. 대단하시네. 비율이는 그냥 가볍게. 아 얘 귀여운 친구 이거. 예, 그때 저번에 이제 유목에 박혀 있어서 못 봤던 네. 프레자입니다. 아이고, 난리났다, 난리났어. 예. 얘네 같은 경우는 아까 바디아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성체 사이즈예요, 요만 사이즈.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예. 아까 진짜 그 무늬도 비슷한데, 저 제일 예. 비싼 친구랑. 예, 바디아랑 무늬도 비슷한데, 얘는 이게 빨라도 잡으면 또 가만히 있어요. 겁이 많아서. 와 얘는 엄청 크네요. 예,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블레 팔리스 중에 앙그라마인이에요. 이렇게 큰 게 특징이에요. 일반 레게라. 얘는 막 배가 빵빵하네요. 예, 지금 임신해 있어가지고. 아 임신했구나. 예, 알도 알 사이도 엄청 커요. 일반 레게 예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 해치는 크기가 10g 돼요. 와 눈도 크네. 네. 여기 있던 알들이 다 보이네요. 우와. 네, 요게 아까 보셨던 앙그라마인. 대박. 예. 네. 일반 레게 알들 남기면. 그 뭐 계란이랑 타조해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엄청 크죠. 와. 알부터 이렇게 크구나. 네. 태어나면 크기가 보통 일반 레게 빅베이비 사이즈예요. 처음.